자, 두 명이기 때문에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뭔가가 느낌이 좀 닮았어. 뭔가가 닮았어. 의상 스타일에 비슷하네. 오케이, 나왔어요. 네, 나왔네. 아이고. 자, 두 명은 두 분 다 실력자야만 실력자고요. 두 명이 너무 다른데, 느낌이. 약간 발라드 듀오 느낌이 있네. 뭐야? 뭐야? 안 친해, 안 친해. 안 친해. 야, 뭐 이렇게 어색해. 무슨 형제인가? 나왔어요, 나왔어. 아유. 자, 나왔어요. 벌써 여긴 다 나왔습니다. 11년정. 네, 10년이에요, 10년. 레스토랑 사장. 네, 카페 사장입니다. 연극무대 감독. 없어요, 저런 분 없어요. 와, 다 너무, 너무, 너무 크다, 다 뭔가 키워드가. 오른쪽이 카페 사장이야, 오른쪽이 카페 사장. 나왔습니다. 아니, 아이고, 참 저 아까 저분들이 네. 맨 마지막에 안 나왔으면 헷갈렸어, 사실은. 아.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옴으로 해서 저에게 아주 강력한 힌트를 줬고요. 네. 11년 우정 아니고요. 7년에서 8년 된 우정들입니다. 아, 7, 8년? 네, 네, 어딜 봐세요? 네. 일단 관상학자 한 명이 네. 친하려고 안을 때 네. 한쪽에서 웃는 썩소가 네. 네, 10년 이상을 절대 넘지 않는. 아, 10년이 넘지 않는. 그렇죠. 자,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고 보셔야 될 게 있어요. 제가 지금까지 너목포를 굉장히 사랑하는 애청자로서. 애청자로서. 두 팀이 많았습니다, 음치가. 아. 많아요. 그 확률적으로 네. 많죠. 확률적으로 두 팀. 우리는 인생을 모험을 걸 때 확률에 걸어야 돼요. 근데 순수하게 접근하면 네, 순수해요. 지금 오른쪽 분이 아까부터 제가 주의가 좀 산만하더라고요. 맞아요. 드리번 드리번. 네, 드리번 드리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레스토랑 사장이 맞아요. 손님들하고 이렇게 친화력도 있어야 되고. 제가 더 확실히 찍어줄게요. 동작을 몇 개를 준비하신 거지? 야, 이거 재밌다. 이거 재밌다. 아니, 옛날에 허경원 씨보다 많네요. 네, 제가 그 네. 디테일을 하나 살려드릴게요. 왜 헷갈리냐. 네. 왜 헷갈리냐면 오른쪽 분은요. 노래를 잘 합니다, 곧장. 왼쪽 분은요. 세상 음치예요. 두 분 중에 한 분이 음치면은 음치 팀인 거예요. 맞아요, 그렇죠, 맞아요. 맞습니다. 네.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. 야, 룰을 잘 하시네요. 과연 저희는 누구일까요? 저희는 실력자일까요? 음치일까요? 네, 고등학교 때 친구. 실력자인 저희는 안양의 자랑 신성모를 나온 종국 형님의 고등학교 그래. 후배들입니다. 진짜? 저희는 축제 무대에 함께 나가기도 하면서 가수의 꿈을 꾸었는데요. 지금은 레스토랑과 연극 무대에서 일하지만 오늘은 그 시절로 돌아가 못다한 꿈을 함께 이루고 싶어요. 아닙니다. 저희는 고등학교 친구가 아닌 할머니를 위해 나온 동갑내기 음치 수촌입니다. 올해로 저희 할머니가 80을 맞이하셨는데요. 비록 음치 팀으로 나왔지만 오늘 꼭 우승해서 허리가 안 좋은 우리 할머니께 돌침대를 선물해드리고 싶어요. 할머니, 팔순 축하드립니다. 사랑해요. 야, 사촌! 저희는 실력자일까요? 음치일까요? 닮았어! 닮았어! 75대! 열려라! 궁금합니다. 아, 음악 좋아. 시작부터 날카로운 추리를 선보였던 재밌다 이거 쩔이네 수로 아 사촌이네 첫 번째 선택이 사촌이네 사촌이네 남은 2, 3라운드를 판가름 할 텐데요 과연 김수로 씨가 선택한 6번 미스터 시오는 다세가 실력자야 너, 이제 낙서인 그들의 정체를 근데 포기한다. 친구도 닮을 수 있어 아 실력자인가? 아 음치 느낌 나는데요? 귀 완전 다르네 자, 첫 번째 탈락자로 선택이 된 6번 미스터리 싱어. 사촌 관계가 맞고요. 사촌이죠. 사촌이에요. 아, 맞췄다, 맞췄어. 자, 6번 미스터리 싱어,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멜로망 쓰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바로. 우와, 전부 나왔다. 와. 이게 실력자 노래인데? 너무 잘할 것 같아. 아, 잘하네. 친구 거 가면 잘하네. 아니, 몰라. 가슴을 따라하지 가슴을 따라하지 셀 순 없나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지 일단 모습으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잘해요 다음이 또 있다면 그때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사랑할 텐데
주시던 그대죠. 그렇게 잊을게요. 그렇게 견뎌낼게요. 보내고 보내도 헤어지고 다시 헤어져도. 와, 나는 또 그대에게 줘. 동방태산반석 구르기 전에 화각단에 잘 잡은 우리 학교다. 야, 셋이 좀 닮았어. 셋이 닮았어. 아이고, 그래 얘들아. 저는 이게 명물이네.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후배를 만나면 너무 반갑고. 두 분인 근데 지금 11년 동안 친구신데 어떻게 친하게 된 거예요?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. 제가 노래를 제일 학교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이 친구한테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. 전학 근데 엄청나게 노래를 또 잘한다고 친구들이 노래방에 둘이 가서 노래 배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축제 준비하고 같이 이제 버스킹도 하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. 이야, 멋있다. 저기 한 분은 또 저하고 밀접한 관계가 그러니까요, 있잖아요. 예. 또 대학내에서 보면은 같이 식사 한번 합시다. 아, 좋습니다. 그리고 그 식사를 좋겠다. 친구네 레스토랑으로 가면 되겠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6번 미스터 싱어의 정체는 실력자였습니다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축하해, 축하해.